이거는 되게 웃기겠다. 오늘 지금 잠실에 왔는데 오늘은 미팅이 잡혀서 그래서 잠실에 왔어요. 일단은 송리장 갓길에 가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근데 요새 지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 되게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돼요, 솔직히. 서울 오는 것도 그렇고. 저도 조금 이따가 마스크를 끼려고요. 지금은 아직 안 되고. 배고프다. 오늘 되게 맛있는 맛집에 갈 거예요. 맛집. 연어장이랑 스파게티. 배고파. 2층 오른쪽 나무. 2층이면 더 올라가야 돼. 여기 2층이라고? 어? 뭐야? 아씨, 여기 빌라잖아. 뭐지? 밥집을 왔는데 밥집이 없어요. 황제 마사지밖에 없어요. 배고파.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문 안 열었어. 문 안 열었다고? 12시에요. 여기 왜 온 거야 지금? 나 지금 화날 것 같거든? 나 지금 아주 배고프거든? 2층? 이쪽이 아닌 거 아닐까 혹시? 저 앞에서 들어가는 거. 그럼 저기가 아닌데 저기다가 표지판을 달아놓은 건가? 아닐 것 같은데. 그것도 졸라 이상하다. 어디? 들어가자. 아직 문 안 열었다니까. 진짜?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잖아. 아, 저 아니에요. 기다리자. 아, 누가 봐도 황제 마사지 여기가 너무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배고파. 12시부터인데 지금 11시 50분이라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 뭐 먹고 싶어? 전복 내장 파스타.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요거랑 유명하대. 아귀 타다키. 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연어장을 먹고 싶었는데 연어장은 너무 비싸서 솔직히 저렇게 사 먹고 싶지 않아요. 어디 앉을래? 여기? 좋아. 나 때문에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잖아. 아니, 오늘의 귀여운 포인트 좀 찍어줘. 오늘의 귀여운 포인트는 너 아닐까? 오늘의 귀여운 포인트가 뭔데요? 나 항상 느끼는 건데 너 진짜 별개다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죠? 별개다 귀엽다. 왜 깨져? 왜 사진 웃겨? 나 죽이고 싶다 진짜. 이거 좀 마음에 들긴 한데 아 진짜 아쉽네. 뭐 보여줘. 이거 마음에 들어. 왜 이렇게 내 표정이 애매할까? 모르겠다. 인생샷 일단 나중에 건져보고 밥부터 먹어보자. 찍어볼게. 예뻐 예뻐. 야, 그렇게 열심히 찍어주는데 포기라니요. 아니 마음에 드는데 근데 내 표정은 솔직히 되게 노답인 것 같아. 표정 노답. 이거 치우고. 이거 뭐였지? 전복 내장 파스타. 맛있어. 나 이건 내장 좋아하거든. 이건 어떻게 했는데? 와사비? 다 그거는 그 다 풀어 먹는 거 아니지 않아? 아 너무. 아 장난이야. 여기다 볼게. 무슨 빼도 돼? 무슨 소식이 안 돼? 아니 언니 앞접시에다 빼. 어디다 빼는 거야? 어이가 없네. 죄송해요. 내가 좀 매너가 없어요 사실. 손 좀 쓸게요. 어때? 기대했던 연어장?
맛있어? 난 저 간장 맛이 궁금해. 어, 일단 그 밥이 되게 맛있어. 그냥 간장이 아니지? 응. 먹어봐. 아, 이게 너무 널쩍한 면이네? 응. 아, 선생님 뭐 하는 거야? 나 할머니 봤어. 나 얼굴 묻었어. 미쳐. 가운데 찍혔어, 여기. 뭔가? 나는 내장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나. 이게 바질이야. 응? 바질이라 써있잖아. 몰라? 생각을 긍정적으로 잘하네. 알아. 입술 발라야지. 와, 시방 터질 것 같아,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미팅을 하러 왔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서. 일단은. 저는 지금 미팅을 마치고, 이제 동생한테 왔어요. 카페에 왔는데, 동생이 지금 뭘 하고 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오늘 쇼핑을 하러 갈 거예요. 나 이런 게 너무 처음이라서 얼떨떨해. 알딸딸. 어, 떨리는 건 아닌데 뭔가 되게 신기하잖아, 솔직히. 너무 신기해. 짜잔. 짜잔, 짜잔. 와, 진짜. 뭐 같은 줄 알아? 저거? 아이스크림 콘. 땡. 내가 생각하는 저게 뭔지 맞춰봐. 로켓. 땡. 젓가락. 땡. 뭔데? 고등어. 그치, 레알이지? 레알 고등어 같아. 되게 웃기다. 눈밖에 안 보이니까. 나 그 곰 같지 않아? 꼭 이렇게 있으니까. 어, 진짜. 아니면 약간 새 같아, 새. 부리 큰 새. 안녕. 언니가 예쁘다는 거 찍지 그랬어. 예쁘다는 게 뭐였어? 아까 저거?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 뭐야? 금카, 금카. 언니 마치야 너무 귀여워. 진짜. 펼쳐봐, 입어봐. 거기까지 나오자. 나 이런 마치야 있잖아. 너무 예쁜데? 편하긴 하니까 예뻐. 피곤해? 응, 나 졸려. 나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가? 빠밤빠밤. 오, 야, 이거 근데 되게 부드럽게 잘 쏠린다.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저 먹자. 네, 좋아요. 하나 더 자를까? 이렇게? 한 입에 먹게? 아, 그래도 좋아. 웃겨. 아니, 얘가 너무 웃겨. 까눌레가 쭈그려졌어. 저 있잖아요, 이거. 저 차 6시 40분 차예요, 엄마. 만나나요? 맛있나요? 상큼해. 진짜? 어디서 이렇게 엘레강스한 노래가 나와? 나는 걸어가면서 찍어줄라 했는데.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아, 너무 예뻐. 예뻐. 선생님 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
오빠 일로 와봐. 내가 오늘 산 거 보여줄까? 안녕 여러분, 저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 이거 뭐 샀는지만 보여줘야지. 짜잔, 이거는 마스크 샀어. 이거 같이 쓰자. 이거 되게 싸게 샀다 근데. 근데 마스크 등급 있잖아. 그냥 완전히 그냥 기본 부직포 마스크야. 뭐 KF80, 96. 여러분은 꼭 KF80 이상을 사세요. 응, 그냥 부직포 마스크야. 이거는. 네, 저거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일단은 침 튀기고 약간 이런 것만 방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미세먼지는 아직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요거. 요거는 뭐냐면 원더플레이스에서 샀는데 이거는 저거야. 수금 가방. 뭐 같아? 그 자갈치 시장에서 본 거 같아. 이거 엄마 이번에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들어서. 아, 소매치기 방지? 어, 소매치기 방지. 이렇게 얇은 게 없어가지고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두툼한 거 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샀답니다. 얼마 갔냐고? 응. 9,900원. 아, 아니거든. 더 비싸? 이게요? 얼마나 탄탄하고, 어? 이렇게 생긴 게 찾기가 힘들어. 안 사요, 안 사요. 29,900원. 와. 이런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지? 아웃도어? 아웃도어라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진짜로. 그래, 문박이라고 하자, 문박. 문박? 자체 번역이야, 뭐야. 다음에는 신발. 신발을 샀어요. 신발은 뭘 샀냐면, 요거. 요거를 샀어요. 이거 원래 저 옛날에 되게 자주 신었던 신발인데. 와, 근데 여기 스웨이드네? 그걸 몰랐어. 겨울이니까. 아, 그건 좀 곤란한데. 괜찮아, 여름에도 신으면 돼. 비 오는 날 못 신잖아. 말리면 되지. 하여튼 예쁘지 않아, 근데? 응, 예뻐. 응, 얘가 맞춰, 어디다가 맞춰 입기가 되게 편해. 무난해. 어, 무난해. 또 있어요, 이제. 대박인 거, 대박 이쁜 거. 자, 짜잔! 짜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조금 이따 쓸게요, 일단. 어, 요거부터. 어, 대리석 티셔츠? 아, 이거는 조금, 좀 더 멀찍해서 찍을 수 없나? 이불에서 찍으면 안 될까? 짜잔! 어때? 대박 귀엽지, 진짜. 되게 귀여워. 에이랜드에서 샀는데, 이 착상 신어도 완전 귀엽지 않아? 원래 이거 한창 작년에 유행하기 시작했었거든. 무슨 문인데?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약간 염색해서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물들인 그런 문인데 이름이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나. 나염?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한창 그때 유행할 때는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았는데 좀 항상 유행에 약간 뒤떨어져가지고 유행 지나면 좀 사거든요. 너무 예뻐 진짜. 어, 얼룩이 덜룩이. 응, 되게 귀엽잖아? 근데? 진짜? 어, 이거는 가격이 맞네, 가격을 안 물어봤네. 이게 오늘 내가 산 것 중에 두 번째로 비싸. 첫 번째로 비싼 게 69,900원일 거 아니야. 자, 맞춰보세요. 59,900원. 땡! 59,000원. 어, 얼추는 안 들려. 몇 차례까지 맞춰야 돼. 어, 59,000원이야. 그 핏도 완전 대박이지 않아? 라지 사이즈야. 자, 다음. 오늘 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진짜. 자, 다음. 다음은. 어, 뭐야? 요거. 자, 이거는. 동생이 사줬어, 이거. 짜잔.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저기 있어. 리본이 있어, 리본. 예쁘죠? 어, 근데 거기 이렇게 응. 딱 모양 나게 팠네? 응, 너무 귀여워. 어, 되게 좀 추워 보이는데. 되게 추워 보이는데? 어, 상어한테 물어 뜯긴 것 같아. 어, 되게 귀여워. 미쳤어.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어. 하여튼, 이거는 34,400원. 원래는 43,000원짜리였어. 너무 귀엽죠? 특히 이 뒤에 등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 자, 두구두구 기대하시라. 쓰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헐. 뭐야? 스티커도 있어? 아, 짜증나. 왜? 스티커 잘못 떠가지고. 괜찮아, 이따 했다. 잉. 어? 약간 복고풍인데? 어, 약간 옛날 그런... 핑클 느낌 난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모자 실패. 아니야, 괜찮아. 모자 이상해. 일로와봐, 일로와봐. 대박 촌 싫어. 일로와봐. 아니 너무 복고풍이잖아. 아무리 복고풍이라지만. 뒤집어. 아, 거기 오아이오아이 모자도 있었는데 그게 진짜 핏이 이뻤는데. 물론 산다는 건 아니야. 모자를 또 살 계획이다. 그거 진짜 귀여웠는데 그걸 살 거야. 약간 명탐정의 느낌이 없단 말이야. 그 비스듬하게 쓰자, 비스듬하게.
그래, 나 원래 빵 줬을 때 비스듬하겠어. 와봐, 와봐. 내가 원하는 응. 건 이런 것이 아니어라. 이렇게 해서 뺀 다음에. 어, 이런 앞머리 눌려서 아니야. 이상하다고, 지금. 팔각점, 이상해. 팔각점을 쓰는 것 같아. 이상하다, 이거, 모자는. 아니야, 괜찮아. 근데 뭐 나중에 이렇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면 유행이 지나가지고, 또 마음에 드는 날이 올 테니까, 요거는 제 모자 통에다가 짱구하러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쓴다는. 이거 얼마게? 9,900원. 어, 맞았어. 아까 봤지? 아니, 아니. 진짜? 이게 딱 9,900원처럼 생겼어? 그 이상이면 말이 안 돼. 19,900원짜리야, 원래. 하여튼 저는 오늘 이렇게 쇼핑을 다 했답니다. 누웠어요. 누운 건 아니고 엎드려 있긴 하지만 하여튼 오늘 이제 오늘 하루를 조금 돌아보자면 오늘 좀 뭔가 미팅이 잡힌 것도 좀 새로웠고 해서 너무 신기하고 살짝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하여튼 되게 좋아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옷도 쇼핑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옷도 진짜 많이 건지고 동생이랑 오랜만에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아서 아, 너무 즐거웠는데 근데 오늘 집에 이제 춘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집에 오는데 택시를 타야 되는데 아 택시 아저씨가 막 무슨 예쁜 아가씨 이러면서 집에 내려다 주지 말까?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장난으로 얘기는 했겠죠 자기 딴엔. 근데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불쾌했어요. 그게 진짜 저는 막 진짜 그렇잖아요. 택시 기사 아저씨는 남자고 저는 이제 하여튼 이게 나한테는 진짜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을까? 하여튼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긴 했는데 하여튼 그 일 때문에 오늘 좋았던 또 하루를 이렇게 망치면서 마무리를 할 순 없으니까 오늘 맛집도 진짜 밥 먹으러 간 게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오늘 하루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택시 아저씨만 아니었어도 하여튼 저는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